랑둥이들 냥냥입니다. 오늘은 우리 랑둥이들 요청이 정말 많았었던 콘텐츠 중 하나인 왓츠 인 마이 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나르샤 언니랑 여름이 언니의 왓츠 인 마이 백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 왓츠 인 마이 백을 보여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오빠랑 데이트를 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데이트하러 가기 전에 같이 스튜디오에서 왓츠 인 마이 백을 찍고 저희는 데이트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한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트하러 가져놓고 왓츠 인 마이 백 찍으러 왔네요. 이거를 찍고 저희는 데이트를 하러 갈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네. 오늘 카메라 감독을 하겠습니다. 아, 카메라 감독님이요? 좋죠. 옆에서 열심히 그 멘트 이제 MSG 툭툭툭 열심히 쳐주시면 되시겠고요. 지루할 때쯤 툭툭툭. 아, 좋아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왓츠 인 마이 백 한번 시작해 볼 건데 가방 안에 든 것만 소개를 하면은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잘 들고 다니는 가방들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가방은요, 바로 루이비통 가방인데요. 카운팅 스타! 밤마늘의 펄! Better than your Louis Vuitton! Your Louis Vuitton! 짜라라! 진짜 너무 예쁘죠? 아, 이게 또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루이비통의 신상 백 중에 하나인데요. 후상백이라고 불리는 가방이거든요. MSG 너무 심한데. 마음에 들어. 네. 좀 그 살짝 아재 리액션 같기는 한데 이게 보면은 여기에 루이비통 로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진짜 예뻐. 진짜 너무 예쁘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것만 놔주면 안 돼? 안 돼.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오빠랑 같이 백화점에 가서 구입을 했었는데요. 오빠도 이거 보자마자 저랑 너무 찰떡콩떡이라고 영업하셨잖아요, 그 직원분이랑 같이. 맞아, 이건 꼭 써야 돼. 진짜. 그 직원분이 옆에서 엄청 흐뭇해 하셨거든요. 이런 남자친구 처음 본다고. 무튼간에 그렇게 해서 그때 구매를 했었던 가방인데 이게 정말 예뻐요. 근데 정말 예쁜 거 말고는 실용성은 정말 없어요. 안에 카메라 배터리 두 개랑 립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이게 이렇게 열어보면은 근데 진짜 디테일도 너무 예뻐요. 안에서 이렇게 우와. 레드 컬러로 돼 있거든요. 오렌지빛 레드다? 브릭 컬러 약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심지어 지갑도 안 들어가서 이 가방 들고 다닐 때는 카드만 뽑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넣고 다닐 정도로 정말 수납력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아이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정말 예뻐요. 저의 인생 두 번째 명품 백인데 후회하지 않을 그런 백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열일한 저에게 주던 보상 같은 선물이었고 이걸 삼으로써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그 다음 또 보여드릴 가방은 바로 이 세이모 온도의 백인데요. 제가 정말 검정 색깔 가방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블랙 가방을 정말 자주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가벼워요. 진짜 가볍고 귀염 뽀짝한 그런 가방이라서 구매를 해봤고 손에 들고 다니는 토트백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숄더는 조금 버거워가지고 좀 크기가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은근히 별로 안 들어가요. 이 가방은 가격대도 막 엄청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0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잘 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이거는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구매를 하고 요거에 이 퀄팅이 없는 디자인으로 오빠가 저희 엄마한테도 선물을 드렸었거든요. 그죠? 맞아.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가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여드릴 가방은 짜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었거든요. 거의 첫 명품백이었어요. 이건 제가 재작년 크리스마스에 오빠랑 가가지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맞아.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가방이에요. 얘는 이렇게 체인으로 들 수도 있고 여기에 스트랩 있어서 크로스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제가 이 가방은 진짜 뽕 뽑았죠? 진짜 뽕 뽑았지. 뽕을 뽑다 못해 뽕이 그냥 뽑혔어요. 얘가 이렇게 조그만한데 많이 들어가요, 얘는. 은근히 많이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수납하고 다닐 때도 굉장히 편하고 저는 무거운 가방을 싫어해가지고 무조건 가방을 일단 가볍고 봐야 되는데 가벼워서 정말 잘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고 진짜 이거는 명품백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려요. 정말 최고. 자, 이제 대망의 제가 요즘에 진짜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드파운드 가방인데 보시다 보면은 뜻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뜻한 게 맞을 거예요. 오빠가 볼 때마다 저한테 아, 그 가방이 너무 뜻한 거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회색빛 도고 있거든? 근데 살짝 원래 완전 하얀 컬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네, 조금 탄 걸로 비슷하게
무조건 무조건. 네. 그래서 요 가방을 요즘에 진짜 잘 들고 다니는데 이게 되게 퐁실퐁실해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들고 나가면 모든 사람이 가방 너무 귀엽다 라고 말하는 그런 가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가볍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제 이 가방 안에 제 물건들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쏟아부어 볼게요. 왓츠인마백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왓츠인마백. 원래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 이렇게 다들 쏟아부으시던데 맞아요? 리얼이요? 아, 네, 리얼 왓츠인마백이요? 이게 진짜 막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잘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네. 먼저 저의 폰 아이폰 13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저의 케이스. 와, 영동이들이 하면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제작한 굿즈 저의 케이스고요.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쁜 저의 케이스와 저희 폰이고 그 다음에 저희 지갑. 이 지갑은 디올 지갑인데요.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의 생일날 오빠가 저한테 사준 생일 선물이었어요. 맞죠. 디올 세들 지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갑이나 이런 거는 블랙 컬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때도 안 타고 들고 맞아. 다니기도 가장 무난하고 해서 블랙 컬러를 그때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똑딱이로 되어 있는데 수납 공간이 진짜 많아요. 이 많은 게 뭔지 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염스퀘어 주차권 주차권 부자랍니다. 요즘에는 주차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차권 가득한 저의 지갑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거 뭐예요? 아, 이거 함수와 프로폴리스라는 건데 저희 엄마가 이거는 저한테 사줬거든요. 요즘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목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목에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주면은 좀 상쾌하면서 괜찮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는 프로폴리스가 맛이 진짜 별로거든요. 근데 이거 괜찮아요. 한번 뿌려봐요. 괜찮지? 또 미세먼지 많고 할 때 이렇게 뿌려주면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입에 뿌리는 거 했으니까 테라브레스. 이거는 가글이에요. 이렇게 팩으로 된 가글인데 평소에 오빠랑 데이트할 땐 잘 안 들고 다니는데 가끔씩 미팅 가거나 할 때 요즘에 마스크도 쓰고 하니까 입에서 좀 가끔씩 이렇게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럴 때 사용하려고 가방에 하나씩 넣고 다닙니다. 어? 나랑 그 키스하기 전에 하는 거 아니야? 아, 저 프로폴리스 냄새. 프로폴리스에 프로폴리스 뭐해? 프로포폴은 그 마약인데. 프로폴리스요? 프로폴리스. 아무튼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팩으로 돼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가볍고. 네. 그 다음은 짠! Gentle Monster. 이거는 고스트. 고스트라는 선글인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오빠랑 커플템으로 맞춘 그런 선글라스거든요. 제 얼굴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많은 셀럽분들이 착용을 하셔가지고 유명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젠드기님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글라스를 쓰는 것보다 겨울에도 왜 이걸 들고 다니냐면 헤어 액세서리로 저는 좀 자주 들고 다녀요. 귀에 딱 꽂아주면은 깨지. 저 근데 누가 써줬죠? 이거 한수. 아야, 그런 거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다. 다시 하자. 시작. 이거 한수가 나왔어. 야, 그런 말 하지 마. 뭘 그런 말 왜 해. 자, 그 다음은 세니타이저. 뭐야? 이거는 달바의 세니타이저인데 향이 진짜 괜찮아요. 보통 저희가 손 소독제 하면은 알코올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얘는 근데 약간 레몬향 같으면서 꽃향 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되게 쌍꿈쌍꿈해서 뿌렸을 때 기분이 좋은 그런 향이에요. 또 세니타이저가 하나 더 있어요. 짜란! 요거는 헉슬리 제품인데 뿌리는 애는 아니고 바르는 타입이에요. 제가 이거 뿌리면 오빠가 향수 뿌렸냐고 물어볼 정도로 지속력이 정말 오래 가거든요? 일로 와보세요. 약간 나는 절향 같기도 하고 우드 향인 것 같으면서 꽃향도 나는 것 같고 오묘한 향인데 향이 되게 좋아요. 이거는 베르베르 포트레이트라는 향이에요.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가볍고 해가지고 잘 들고 다니고 있는 세니타이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효소인데요. 제가 이 효소들도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었어요. 제가 기존에 이 속편한 다이어트를 진짜 잘 먹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비움 효소 이거 되게 잘 먹고 있어요. 효소가 확실히 소화가 좀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랑 차이가 확연하게 있어가지고 정말. 아, 그쵸. 약간 먹고 나서 나 괜찮아 효소 먹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꼭 챙겨 먹고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보조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 또 보여드릴 거는 바로 향수인데요. 롱둥이들이 제가 어떤 향 쓰는지도 진짜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바이레도의 향수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데 이 로즈 오브 노맨즈랜드를 진짜 제일 좋아요. 가장 많이 뿌리는 저희 향수고 이게 약간 장미 그 자체예요. 뿌리면은 내가 막 장미가 된 것 같은 느낌?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는 맡아봐야 돼. 어. 내가 진짜 가족분이잖아. 아, 어. 그래서 약간 이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있어요. 아 이거 명령이 향이다 라고 각인이 될 정도로 정말 자주 뿌리는 향인데 완전 플로럴한 장미향이 아니라 살짝 묵직한 느낌이면서 약간 성숙하면서 고혹적인 장미 같은 느낌이랄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페이버릿 향수입니다. 자 그 다음은 가방 안에서 빠질 수 없는 곱창인데 이거는 제가 브랜디였나? 4개 묶음 같은 걸로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트위드로 된 건데 오늘 제 패션에 좀 잘 어울리죠? 또 여러분들 제가 머리 붙였잖아요. 머리 붙였을 때는 집게핀이 안 꽂히더라고요.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곱창을 주로 이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여드릴 거는 제가 붙임머리를 해가지고 또 머리를 자주 빗어줘야 되거든요. 웻 브러쉬? 저희 언니한테서 꽁쳐온 거예요. 언니가 쓰길래 이제 저도 한번 써봤는데 너무 잘 빗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이거 가져가도 돼? 해가지고 제가 빌려서 빌려온 건 아니고 제가 가져왔죠. 훔쳐온 거지. 훔쳐온 건 아니고 물어보고 이제 뺏어왔죠. 뺏어왔는데 이게 진짜 잘 빗겨요. 붙임머리는 이렇게 두피도 잘 빗어줘야 되는데 두피도 굉장히 잘 빗기고 그거 나면은 머릿결이 되게 좋아진 느낌이라서 잘 들고 다니고 있는 그런 핏이고 그 다음 저의 요즘 페이버릿 간식입니다. 비틀즈 사워인데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그 친구가 신거를 진짜 좋아해요. 저도 신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막 아이셔 같은 거를 엄청 잘 먹는데 그 친구가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영업을 당해서 먹어봤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너무 신다 했는데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라서 혓바닥이랑 천장 다 까지고 근데도 다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 한수도 영업 당했잖아요. 아, 존나 케이 진짜. 처음 하나 먹었을 때 에이, 뭐야 했는데 어느샌가 다 먹어. 진짜 딱 그렇게 만들어주는 맛인데 진짜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편의점에서 보이면 꼭 한번 사드셔보세요. 아 친구예요 지금. 친구이지? 친구예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 다음 선물 추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저의 비타민 오소몰 이뮨인데 이거는 여기 위에 알약이 두 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약이랑 이 밑에 비타민 액상을 이제 같이 먹어주면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가격이 정말 사악해요. 7일분으로 7개가 나오는데 7개가 34,0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맨날 먹지는 못하고 정말 내가 체력이 딸려서 미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날에 먹어줍니다. 포션. 근데 이게 이거를 먹으면 보통 다들 각성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먹으면은 각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잠이 미친 듯이 와요. 그래서 약간 체력을 보충해주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각성해서 이제 잠이 안 오고 막 힘이 펄펄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누가 때려서 기절시키는 느낌으로 잠을 오게 만들어주는 저에게는 그런 수면제와 같은 비타민입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아까 제가 사랑을 오기 전에 한 끼도 못 먹어서 배고파가지고 먹으려고 사온 바나나 우유인데요. 저희가 또 바나나 우유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거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냐고요? 한수가. 아, 아무튼 이거 우리 배고플 때 먹는 거. 맞아. 우리 배고플 때 정말 잘 먹는 저의 식량 바나나 맛 우유. 그리고 이거 진짜 저의 완전히 꿀템 아이드로 알약인데요. 이거는 저한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이에요. 진짜 저는 렌즈를 장시간 끼고 있기도 하고 눈이 건조하기도 한데 이거는 렌즈 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안약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눈에 넣으면 엄청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쿨한 그런 쿨링감이 있는 제품인데 이거를 사용해주면은 저는 눈에 붓기가 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날이나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무조건 사용을 해서 눈에 붓기를 좀 빼주려고 사용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집중력 집중력 저와 다 했어 다 했어 좀만 기다려. 그리고 이거는 헉슬리에서 나온 향수인데 얘도 베르베르 포트레이트 같은 향이었어? 몰랐네? 그러고 보니까 같은 향이구나. 근데 얘가 조금 더 달달한 느낌인데 이것도 제가 좋아가지고 쓰는데 얘는 뭐 몸에 뿌린다기보다는 향이 조금 강한 편이라가지고 공간 같은 데 뿌려준다거나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왔을 때 착착착 뿌려준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은 향이더라고요. 포근한데 묵직하면서 달달한 그런 향이에요. 향에 관련된 게 많다. 제가 향에 좀 민감한가 봐요. 향에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쓴 편이라서 이것도 향에 관련된 제품인데 이거는 평상시보다는 약간 생리하고 할 때 자주 들고 다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웰리카의 락토 리프레싱 이너 퍼퓸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팬티나 속옷 같은 데에다 한 방울 톡 해주면은 향 같은 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그리고 이게 약간 허브? 로즈마리? 풀향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생리하고 할 때는 약간 조금 살짝 역한 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향을 정말 싹 잠재워주기 딱 좋은 네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나 정말 바쁜데 쿠션을 챙겨야 해. 그러면 무조건 챙기는 장쌤물 오?
알지 알지. 맞아요. 정샘물 쿠션이에요.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페어라이트 컬러고요. 이게 이 케이스가 빨간색이라서 간혹 가다가 제품이 뭔지 많이 궁금해 해주시는데 그 스킨 누더 쿠션 동일한 제품 맞고 이게 그때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왔던 패키지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리필을 구매를 해도 이 케이스에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저의 인생 쿠션 중에 하나라서 고민 없이 들고 다니는 저의 쿠션이고 그 다음 이거는 뭐 카메라 배터리 저희 생명과도 같은 카메라 배터리예요. 촬영을 한번 나올 때 오랫동안 촬영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배터리는 총 카메라에 끼운 것까지 한 3개 정도를 들고 다니는 편이고 그 다음 가글은 아니고 입에 착착착착 뿌려주는 건데 얘는 덴티스트 제품이에요. 막 너무 역하지 않아가지고 입의 구강 청결을 위해서 좀 막 가글할 시간도 없고 급하게 막 착착착착 뿌려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뿌리기 좋은 그런 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아이스티 트윙클팝 제품인데 글린미라는 컬러거든요. 애교살에다가 발라주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애교살은 제가 막 눈을 비비거나 안약을 넣거나 하면은 이 글리터가 자주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틱형 하나 들고 다니면은 되게 괜찮더라고요. 컬러도 제가 딱 좋아하는 약간 샴페인 로즈 골드 느낌이라서 눈 밑에 이렇게 샥샥 발라주면은 초롱초롱하면서 반짝반짝한 영롱한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령둥이들 이렇게 하면 저의 왓츠 인 마이 백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와. 앞에서 한수가 계속 빨리 하라고 어찌나 이제 핀잔을 주는지. 야, 영둥이들 화낸다. 네, 그래도 이제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하네요. 우리 영둥이들 요청이 정말 많았던 왓츠 인 마이 백이라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유익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재밌으셨나요, 영둥이들? 네,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또 네. 저는 다음에도 우리 영둥이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 감독이니까 마지막 무빙 컷을 해줄게. 네, 무슨 무빙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영둥이들 안녕! 야! 와, 자기야. 자기 역시 이렇게 클로즈업 할 때가 제일 예쁘다. 우와. 우와, 야, 이게 컨텐츠였네. 야, 다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만 계속 영상 찍어라. 이야. 자, 가자. 빨리 가자. 가자.